야,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많이 하라고 너? 야, 이거 좀저 옆으로 이렇게, 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거를 하려면은 이거 살짝 풀어서, 됐어, 됐어. 아, 이렇게구나. 그러면은 싸. 싸. 와, 살겠다. 씨발, 셀카봉 드디어 생겼다. 이야! 셀카봉 생겼다. 셀카봉 생겼다. 나이스, 나이스. 야, 그럼 사랑행위의 차를 타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자. 어때, 수미야? 괜찮아? 네, 괜찮대요? 온대, 괜찮으세요? 온대, 온대. 아. 방송 진짜 오래 하고 볼 일이야. 팬들이 이렇게 도와주다니. 그니까요. 정말 나는 행운의 사나이 아니야? 네, 저 고마워요, 매번. 맞지? 네. 근데 네가 계산 안 했어? 어? 제가 커피 샀잖아요. 왔어, 왔어. 야, 가자, 가자, 가자. 챙길 거다 챙기고. 가자, 가자. 타이소. 뒷자리 여기 뭐 있는 거 같은데? 두분다 뒤에 타셔. 아, 다 뒤에 타도 돼? 괜찮아? 아니요, 그 뭐야, 한번 앞에 아, 타시면은 내가 앞에 한번 탈게. 여기 타시면 돼요. 내가 앞에 탈게. 내가 앞에 반대편에서 탈게. 타시면 돼요. 반대편에서 타야 돼, 소미야. 아, 딱 그러면 코박이 차를 또 타보네. 좋다. 아주 좋다. 야무지구만. 아, 나 잠깐만. 저기 좀 맬게. 벨트 좀 맬게. 아, 네. 벨트 안 매면은 운영자가 뭐라고 해가지고. 운영자 아저씨가 뭐라고 해가지고. 편하네. 한 방에 멜수 있어서. 오케이, 갑시다. 어디 가면 되냐면요. 어딘지 모르죠? 아까 대충 보긴 해서 일단 그쪽 방향으로 갈게요. 거의 우리 쭉 왔어. 오늘 마지막 스퍼트 올린다고 선거 활동들 정말들 열심히들 한다. 어? 진짜로다가 여러분들. 내일 쉬는 날이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엄청 막혔어요, 차가. 예, 너무 막히더라고요. 씨발할 거. 강릉에 지금 넌산지 얼마 됐어? 저는 원래 강릉 그냥 아예 그냥 토박이? 강릉 사람이에요. 토박이? 아니, 근데 어딜 가도 강릉만큼 좋은 곳이 없다? 솔직히 강릉이랑 삐까칠 곳? 제주도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땐 그래. 아니, 강릉밖에 너무 없어서. 물이 너무 이쁘고, 아, 물도 너무 좋고, 자연적으로는 너무 좋지만, 이제 너는 맨날 보던 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거 같잖아, 맞지?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구만. 무슨 일 하노, 우리 콧박이는? 아, 저 지금 잠깐 쉬면서 배달하고 있어요. 아, 배달. 네. 아, 바이크 타고? 아, 이 차로. 아, 이거 타고? 네. 차팡 뭐 이런 거구만. 아니, 그냥 똑같아요. 그 오토바이 애들이 하는 거랑. 단가는 좀 괜찮아? 그냥 하루에 그냥 한 에이, 하루에 20? 소미야, 너 해라. 배달하라고. 너 풍선 잘안 터지던데? 아, 면허 없어? 그래. 면허가 없대요, 여러분들. 야, 근데 기사분 진짜 저기 세더라. 나 깜짝 놀랐다. 방송하세요? 아, 예, 방송해요. 그러니까 방송하려면 혼자 하세요. 왜 찍고 그래? 아니, 안 찍었어요, 기사님? 방문 기사분들이 좀 많이 세세요. 좀 많이 세네. 나 깜짝 놀랐어, 아까 그래가지고. 존나 무관하더라고. 씨다, 씨. 존나 쎄. 완전 쎄. 안 찍고 있었어. 내가 기사님 왜 찍냐, 일반인을. 안 찍는데 방송하려면 혼자 하세요, 그러더라고. 말 시키는 것도 졸라 귀찮아 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서비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네. 별점 몇 개 줬냐고? 아, 그래도 나는 진짜 그 뭐 이런 거 가지고 갑질하고 이런 대우 뭐 한번 받았다고 그런 거 갖다가 절대로 뭐 저기 하지 않아, 여러분들. 예, 내가 지금 별점 줄게요. 예. 자, 우리 기사님. 우리 기사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지역사회 잘 돼야지. 아, 여러분들 코로나 풀린 지 얼마 됐다고. 우리 기사님 5점 드리겠습니다. 예, 친절하셨어요. 친절한 기사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님 또 만나기 그건 싫어요. 예, 그건 싫어요. 예, 드렸어 드렸어. 5개 드렸어. 어. 또 만나고 싶진 않아. 근데 5개 드리지만 와, 이 진짜 여러분 정말 거짓말 아니라 너무 좋아요. 뷰가, 아 진짜 이 일몰 때 이 느낌이. 야, 형 실제로 이렇게 졸라 시끄럽지? 아, 근데 오히려, 방송하면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오히려 좋은데. 아 진짜 오히려 좋아? 우리 호빵 여자친구 있노? 아 지금 집에 있어. 아 여자친구 집에 있어? 이 색이 야무지구만. 아 그래? 강릉 여자? 네, 강릉. 욕 먹고 나왔어. 왜? 아니, 형이 해달라는 거 바로바로 하면서 자기가 해달라는 거 안 해. 자기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서 지금 여자친구분 방송 볼 수도 있겠네. 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 여자친구 말 좀 잘 들어라. 사귄 지 얼마 됐어? 저희 2년 한 2개월 정도 됐어. 2년 2개월? 아, 좋네. 진짜 좋네. 노을이 너무 이쁘네요, 여러분들. 진짜 강릉 꼭 오세요. 저도 바이크 타고 다녔던 곳 중에서는 강릉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아직 제주도를 가보진 못했지만은 둘이 결혼하면 내가 형이 꼭 축가 불러줄게. 진짜로. 알겠지? 너가 오늘 태워준 건 형이 절대로 잊지 못한다. 너무 고맙네, 진짜로. 뒤에 앉아계신 분, 집안에 우환 있으세요? 눈을 깔고 그래, 방송 중에. 야, 방송 씨 이제 켰는데, 소미야. 너 방송에 대한 스태미나 그거밖에 안 되니? 어제 휴방했잖니. 그럼 방송 이만한 자세가 그게 뭐야? 90도로 똑바로 인사해. 고맙습니다. 귀엽노. 진짜 좋다. 야, 근데 배달이 하루에 20 정도면은 진짜 괜찮네. 딱 그 보면 14에서 20 정도라는 얘긴데 그 정도면 정말 훌륭하지. 예. 저 바이크 저기 숙소에다 놔두고 왔어요. 예, 숙소에다가. 여기 경포호수가 미쳤다. 여긴 물이 이렇게 저 범람할 일은 없니? 네, 비 많이 막 태풍처럼 오고 그런 거 아니면은. 그 태풍처럼 오면 범람한다는 얘기네? 네. 아, 그런 적 있었어? 옛날에 무사 때도 그렇고. 근데 물이 수위가 너무 높아. 여긴 뭔 호텔이야? 뭐 이렇게 좋아? 아, 스카이베이라고. 스카이베이? 강릉에서 가장 좋은 최근에 조금 지어진 곳? 아, 숙소를 저런 데로 잡아야 되는데 저런 데는 하루 자는데 막 40만 들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스카이베이? 저런데 비수기 때는 싸요. 10 얼마, 20, 아, 진짜? 20 얼마? 지금 성수기인가? 아직까진 비성수기죠. 저기로 잡을 걸 그랬네. 스카이베이 이러다가. 아니 근데 여러분 저런 데는 약간 닭장이야. 어떻게 보면은 완전 그냥 딱딱딱 그 인테리어가 똑같이 다 돼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가 간 데가 더 좋을 수도 있어. 거긴 완전 뷰가 기가 막혔잖아. 맞죠? 평일 안 비싸다고?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차 타고 다녀야겠다. 씨발 존나 편하네. 바이크 탈 때보다. 아 진짜로 차 타니까 방송을 하기도 편하고 멘트도 잘 나오고. 예, 앞으로 차 타고 다녀야겠다. 바이크는 나 혼자 타고. 하지만 내일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정말 강릉에서 인천까지 가는 그 멋진 뷰와 바람과 이런 것들 다 전달해 드릴게요. 바이크는 또 바이크만의 또 낭만이 있어요. 불편한 대신에. 예. 근데 어차피 너무 더워지면 접을 거야. 여기 맞는 것 같아. 그냥 쭉 갔네. 맞네. 여기서 뭐 S205 뭐 펜션인가 뭐 그랬거든. 와, 기가 막히네. 여러분 이거 봐. 여기가 무슨 해변이야? 사천? 여기부터 이제 사천이라고 부르죠. 와. 사천. 너무 이쁘다. 여기 어딘가였던 것 같아. 여기 물의 집 지나갔고 저거 저 빨간 건물 저거야. 저 빨간 건물. 아이고, 야 형 그래도 강릉 왔으니까 너 볼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언제 봤겠노. 맞지? 영화관 그때 간다고 전화쳤었거든요. 아 진짜? 강릉에서 간다고. 야 씨발 나오지 그랬니? 이거 다섯 명 온 거 진짜. 여기 이 건물이야 이 건물. 네, 여기야. 여기서 해주면 돼. 아니 이제 어차피 돌려야 되는. 아 오케이 오케이. 더 좋아. 그래서... 너무 좋아. 물에 포장해 가라고? 물에 먹을 줄 알아? 저기야? 소미야? 모르세요? 목소리 좀 크게 해라. 미안한데 아무거나 잘 먹어? 안 먹어봤어 물회를? 네. 아이 그럼 물회 먹어봐야지. 해산물 잘 먹지? 네. 그래. 회 싫어한다고? 아니 내가 아까 오면서 너 뭐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 다 잘 먹어요. 너 이렇게 얘기하던데? 회 좋아하는데? 회 좋아한대. 여러분들 왜 억까해? 얘들은 가만 보면 진짜 여자들이 싫어하는 짓을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더라. 300개를 데려 가고 싶은데 수술해서 못 움직이네요. 다음에 오시면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봄날에도 강릉 사는구나. 봄날이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봄날아. 야. 곱하기 차가 어둡다니까 너무 좋네. 자 형들한테 평생 소원이었어. 아 진짜로? 넌 방송 몇 년 봤어? 저 거의 너도... 초창기 때부터. 아 진짜? 야무지구만. 옛날에 그 저 뭐야 얼굴 허옇게 하고 노래할 때부터? 쟤도 그렇대. 쟤도 초등학교 때부터 봤대. 너도 그때부터 봤지 소미야? 네. 옛날에 아프리카 초창기 때 틀린 그림 찾기 하고 막 그럴 때 그때 같이 했었거든. 존나 옛날이구나. 맞아 내가 그 저기 그 매지가이 해놓고 막 그러면서 틀린 그림 찾기 고개 고수인 척 그때부터 사진 찍어놓고 자랑하고 다녔거든. 추억이네 추억 진짜로. 소미 전마가 나랑 14살 차이나요? 네, 22이래요. 01년생이래요. 아이고, 고맙다. 준박이님이 풍선 천사계를 선물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너무 행복했다. 준박이님이 11만 1,262번째로 너무 행복했어. 저도 반가웠어요. 고맙다. 아이고. 여러분, 꽃박이 이제 너무 든든합니다. 진짜로 이 차도 태워주고 말이죠. 예. 들어가. 뽀삐랑 사진 한번 찍어. 그래. 찍어. 내 뽀삐야. 임마 완전 실물이 훨씬 크지 않아? 실물 개 이쁘지. 손이 뭐 하노? 신경 쓰지 말라고? 네. 알았어 안 쓸게. 장난이야. 들어줄게. 아니. 그래 짐이 좀 많긴 했어. 야 이거 버리고 왔어야지. 들어.
진짜 못 써가지고. 그래. 네. 가자. 일행이세요? 아니요. 그냥 잠깐 사진 찍는 거예요. 제가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건 제 바이크고요. 둘이 온 거예요. 아,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3. 네, 알고 있어요. 예. 저희 이제 외부인은 입식이 안 되고.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둘만 있을 거예요. 저기 사장님. 천사계 통팬가입? 아이고, 우리 파워리프트 10개, 아니 10개잖아. 천사계 통팬가입 누구고? 누구야? 잠시만 여러분들. 아니, 오, 여기 있다. SM 준빡이 형님. 준빡이. 아, 소미 열혈 팬이야? 네. 아, 진짜로? 인사 좀 해. 인사하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그 소미 팬이 있네. 진짜로. 그래. 야, 저기 뭐야? 다음에 형 또 강릉 또 올 거야. 네. 올 때 한번 또 방송하면 그때 한번 와.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역혜미를 안 올게. 들어가라. 고마워. 네. 진짜로. 너무 고맙다. 진짜로. 그지? 진짜, 네. 이게 근데 이렇게 이 각도가 안 되나 봐. 이건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지? 이렇게 밑으로 이 각도가 안 되는 거야. 풀면 되지 않나? 이거를. 아. 나사가 뚫려서. 아니, 그냥 돌아가는 건데, 얘는? 이거일 뿐이잖아. 이거 아닌가? 더 내려가는 건 이거 볼이잖아. 안 되나 보다. 족 같은 거 샀다. 왜 이거 샀어, 소미야? 오빠가 이거 사라고. 아, 소미야, 왜 이런, 이딴 거지 같은 거 샀어? 네가 샀잖아, 소미야. 오빠가 사라고. 아, 맞아? 강요했다가. 근데 그네 한번 타자, 소미야. 그런 의미로. 한강대 존나 불편한데? 튼튼하긴 한데 어떻게 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밑에 한 펴봐봐.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튼튼하긴 졸라 튼튼하네. 튼튼하긴 졸라 튼튼해. 자. 아, 여기서 각도가 더 안 내려간다는 게 실화야? 그치? 그게 아쉽긴 한데. 살짝 아쉽긴 한데, 내가 일단 앉아봐, 그네. 개 좋은데 여기? 여기 어울린데. 똑같아? 아, 그래, 사랑해가 고맙다. 고맙다.
나 때문에 삐걱거리는 거 아니야. 원래 이거 삐걱거려, 여러분들. 살짝 안 내렸는데. 뭐? 아니, 저 혼자 탈 때는 이렇게 안 탔어요. 아, 진짜? 야, 너 혼자 타봐. 소리 난다. 가 크게 흔들고 해봐. 나잖아. 저걸 오버하고 있어. 나잖아. 아, 조금. 그래, 난데니까. 다리요? 다리 상처 많은 거 바이크 타다가 그런 것도 있어요. 너 핸드폰으로 더 듣겠다. 나 전화 한 통만 하고 와도 될까? 담배 놔둔다? 7,324 이미 3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앉아 방송하고 있어? 네. 전화 통화하고 올게. 네. 넘었어. 20, 100, 1000. 와. 도망치라고요? 감 있으면 도망치라고? 좋아요. 그지? 네. 나 지금 담배 피고 있으니까 나 비치면 안 돼? 네. 네. 화음으로는 도망가는 거야 지금.
시청자 날아갔는데 어떡해? 네? 네. 네.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시청자 출고했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왜? 아니, 시청자. 왜, 왜, 왜? 불렀어? 줄어들었어. 왜? 뭔지 돼서? 노잼이라고. 아, 너 노잼이라고? 그렇게 왜 그런 무리수를 뒀어? 자, 일단은 신발을 갈아 신어야겠다. 네. 오빠 찍어드릴까요? 응. 하고 이건 이따가 그냥 우리가 가져가면 돼. 말고. 네. 야, 나 소미야. 네? 너가 아까 도망가면서 소리 지르고 중심지대학 사람들이 그런 거 맞지? 벌 줄게. 무슨 벌인 줄 알아? 머리띠 갖고 와. 머리띠요? 어. 3층에 있어. 빨리 갔다 와. 뛰어. 벌 줘야겠다. 키 나한테 있어. 아, 카드 키 나한테 있잖아. 아까 봉투에. 어. 아, 머리 존나 내려가네. 아, 나 머리 자를까 그냥. 머리 이제 그만 길고. 아, 이거 머리 관리하기 좆같네. 셀카봉 진짜 안 좋은가 봐. 아니, 존나 튼튼하긴 하거든?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이 각도가 안 돼. 완전 일자 각도밖에 안 돼. 그게 좀 아쉽다. 응.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 어. 와, 진짜 이쁘다. 머리 밀면은 방송감 올라온다고? 머리를 안 밀고 방송감이 올라올 순 없는 거야? 머리를 밀어야만 재미가 있어? 아, 진짜로? 아, 참. 우리 코청자들 언제나 족같은 소리만 한다니까. 어? 머리가 뭔 상관이냐, 얘들아. 응? 소미가 이렇게 늦는다는 건 지금 내 머리띠를 못 찾고 있다는 거야. 그런 의미로 소미한테 바로 전화해 줄게. 못 찾고 있지 지금? 찾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 고마워. 어, 빨리 와. 야, 근데 여기 밤꽃 냄새 존나 나네. 뒤에 산이라서 그런가? 밤, 어?
야 소미야 괜찮아? 야야야야야야 아니 이게 갑자기 이거 뭐야? 너 괜찮아? 지금 어디 아니, 어디가 괜찮은데 아이고 근데 이게 아니, 막 완전... 갑자기 언니 이거 뭐야? 팔 괜찮아? 나 네, 괜찮아요 어디 부딪혔어? 무릎? 무릎 네, 여기랑? 무릎하고 팔이랑 손이랑 어 괜찮.. 네, 피 올라온다 아유 조심 좀 하지 이거 여기 이런 줄 몰랐어 여기가? 됐어 됐어 또 사람 다칠 것 같은데? 아니야 아 그러네 맞죠 야 이거 치료비 청구하자 사장님한테 그러면 너 얼굴 잠깐 찍고 있고 나 머리띠 좀 할게 와 존나 편하다 오케이 뒤졌어 이제 방송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일로 이쪽으로 스탑 와 여기 또 기가 막힌 카페가 카페인가봐 여기 어 카페 야무지네 여기서 뭐 하나 마셔도 될 듯? 아 펜션이에요? 아 그래요? 아 저 누군지 아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아닙니다 그냥 앞에 바닷가 좀 보려고요 아 예, 예 괜찮습니다 나 사진 찍고 올게 네 잠깐만 아 지금 놀러 오셨나 보다 신혼여행이요? 와 완전 10대가 아 부럽다 신혼여행 오셨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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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코털 보인다고? 감사합니다 좋은 신혼여행 되세요. 아, 부럽다. 신혼여행 갔대? 팬들, 팬, 저, 팬분이. 와, 여러분, 이거는 보여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봐. 저기서 이제 고기 굽고 있고, 와. 와. 가자, 손이야. 와. 이거 한국 맞아? 호그님이 별풍선 11개를 선물했습니다. 핫 호그님이 111,200 여기가 한국이라고?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지린다. 미쳤다. 미쳤다. 와 여기 뭐 하와이 아니야 여러분들? 아 이거 실제로 봐야 돼. 어 이거 하와이 같아. 와. 다이빙 할래요? 입수 미션?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무슨 감성이야 입수하라는데 아 학고 감성? 아 아니야 입수하면 더 힘들어져 감기 걸릴 수도 있어 와 진짜 이쁘다 미쳤다 이 노을 저기는 전화 부스 있고 너는 저런 거 처음 보겠다. 이거요? 어. 아, 우리 옛날에는 저거 저 뭐야 전화 카드로 전화 걸고 그랬어요. 아, 저도 했었어. 구라까지 마세요. 공중전화. 네가 공중전화 어떻게 알아? 이제 22살짜리가. 아는데? 알아? 네. 진짜로? 네. 저 그때 공중전화 있었어요. 지금 맞아? 헤. 와. 와, 나 진짜 너무 이쁘다. 와. 진짜 미쳤다. 와. 아, 너 보고 있는 거야. 너 이뻐서. 아, 진짜요?
왜 그래 그래. 그만 찍어요. 그만 찍으라고? 아니 아니. 아니 BJ인데 뭘 그만 찍으래. 어. 우리 여기서 썸네일 각을 좀 잡는 거 어때? 썸네일. 내가 봤을 때 우린 이거 여기서 썸네일 각을 잡아야 돼. 아 너무 이쁘다. 말도 안 된다. 이 삼각대의 최대 장점이구만. 아니 노을을 배경으로. 아 딱 이 정도가 좋다. 와 나 발에 발 너무 오래 존나 들어갔지. 나중에 털자. 일로 와. 아, 어떻게 하지? 아, 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떨지 말고, 이렇게. 됐어, 됐어, 됐어. 와, 진짜 이쁘다. 이게 뭐노? 이게 뭐노? 뭐야? 드론 드론 드론. 와. 왕벌인 줄 알았어. 어. 와, 진짜 하와이 갈 필요가 없다. 아, 시원하고 너무 좋아. 그니까. 이 옆으로 와봐봐. 여기서도 한 커트만 찍자. 어. 하나, 이렇게. 아빠와 딸도 하나, 둘, 셋. 됐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소미야. 네? 저 먼 바다, 저 지평선을 봐. 넌 꿈이 뭐야? 어 저기 보고 말해. 코코 오빠한테 시집하기. 뭔 소리야? 네 꿈이 나한테 시집 가기? 네. 라고 할 뻔. 아 라고 할 뻔. 어.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진짜로. 와 굳이 해외 갈 필요 없어 여러분들 맞지? 야. 바다에? 네. 바다에 어떻게 들어가? 왜요? 야 저거 파도 장난 아니야. 이거 큰일 나 들어가면 죽어. 아니, 앞까지? 네. 어떻게 앞까지 들어가? 아 여기 그 맨발로? 네. 너 신발 그거잖아. 아니 벗으면 되죠. 신발 벗고 우리 맨발로 갔다가 들어가자 이 말이야? 네. 아 발 젖어 에바야. 아, 언니 여기까지 왔는데 아 오버하지 말라고요? 그래 야 어떻게 이걸 들어가요? 이게 바다 파도가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이걸 서핑해도 될 정도야. 장난 아니야. 와. 이. 와. 이거 한번 쓸려가면 그냥 뒤지는 각이야. 아, 진짜. 야, 무섭지 않아? 난 저 파도가 난 너무 무서운데?
저거 봐. 저거 방파제 부닥치는 거 봐. 큰일 나요, 여러분. 예. 파도가 내가 봤을 때 기본 2m야, 저거. 무진장코. 큰일 나. 발만 담그라고? 아, 여러 가지 시키네, 진짜. 알았어, 나, 여러분. 나 저 양말 벗을게, 양말 벗고. 양말 벗었던 거를 다시 뒤집어서 일단 모래를 털어. 여기. 모래 이렇게 털었어? 네. 야, 꽃가시나 아니야? 애들? 애기들? 내가 주머니 넣어놓을게. 들어가 보자. 오, 야, 발이 푹푹해요, 이거. 발이 푹푹해요.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오, 간지러워. 간지러워. 자, 들어가자. 너가 들어가자 했어. 들어가자. 들어가지. 뭐라고? 드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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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홀리쉣.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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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미쳤나? 미쳤다, 미쳤어. 너 발 조심해, 바지 밑단. 야,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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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원숭이야? 존나 원숭이 같은 거 알지? 유인원이요? 어. 아, 진짜 낭만이래, 근데. 보는 사람들이. 힐링된대. 이게 또 여행방송의 묘미 아니겠어요? 오빠도 들어오고. 오! 와. 자, 이제 나가자. 자, 이제 나가자. 오! 와. 예. 여기까지 밀려오잖아. 이거 봐. 아, 근데 뭔가 좀 시원한 건 있다. 확실히. 와, 진짜 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네. 다음에 우리 제주도 갈래, 그러면? 제주도? 어. 진짜? 어. 진짜로? 어. 그때는 차 타고 가자. 너 차도 있어? 차 있지. 아, 진짜? 젖었어, 씨. 아! 아니, 괜찮아. 말리면 돼. 들어가서 말리면 돼. 봐봐. 이거 무섭다 그랬잖아. 파도가 더 거세지고 있어, 지금.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존나 좆같네 이거. 아, 이렇게 올렸다. 아, 여기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구나. 됐어. 숙소 들어가자 이제. 이제. 아, 너무 좋았다 진짜. 여러분들 여기 꼭 오세요. 네, 여기 강릉? 강릉 오시면은 여기 어디예요? 강릉. 강릉이요. 네. 강릉은 다 좋아해요. 예. 네. 흥 안 가. 절대 안 가. 절대 안 가 줄게. 어. 아, 너무 좋네. 오우. 오우.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발이 엄청
어. 자, 선미가 오빠 왼쪽으로 와. 어. 나오고. 죽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요, 오요, 오요. 오요, 오요. 자, 이제 신발 가지고 가야 돼요. 아. 마크와 튜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마크와 튜니님이 그치? 들고 가야지. 와, 바닥 흙길이 바뀌어있다. 포트포니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갑자기 달달하니깐 에어컨에 시켜놓고 기차에 달달하네. 그러게, 우리 되게 별거 없는데 잘 노네. 셀카봉이 좀 비응신 같긴 하지만. 아이고, 강아지 너무 이쁘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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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노. 여기는 펜션 이용객들만 쓸 수 있는 바비큐장인가 봐. 여기로 잡을걸. 수수께끼 제외 출입 금지래. 아, 그러네. 우리 여기 왔으면 안 되는 거였네. 아, 아니다. 여기만. 바다는 모두의 것이고. 아, 여기가 좋았는가. 좋은 거였는데. 자, 우리는 또 오션뷰가 죽이는 또 숙소가 있지. 이제 술 먹다. 그렇게 신나? 이만 신났어. 재밌어요? 네. 일로 일로 일로. 소미가 내 왼쪽으로 와. 응. 가자. 내 신발이랑 저 사온 건 내가 들 테니까, 아, 내가 신발 들 테니까 아까 사온 것만 들고 들어가자. 아, 그리고 술도 그냥 시켜버리지 뭐, 배달에다가. 굳이 뭐 장보고 뭐하고. 아, 귀찮아. 소미야, 거기 딱 서 있어봐. 바이크 옆에. 얼마나 바이크 큰지 보여줄게. 바이크 옆에 서 있어봐. 어. 기가 막히죠. 제 뽀삐 이쁘죠. 가자. 어. 왜 그래? 아, 진짜 아까부터 왜 그래? 무섭게. 아니, 근데 원래 텐션인데? 어. 원래 텐션이야? 조심. 아까 거기 저 자리 가만 있어봐. 사장님한테 얘기 좀 하고 올게. 사장님, 저기 네. 바닥에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나무 때문에 얘 자빠져가지고 막 손에 피나고 그래가는데 혹시 뭐 연구 같은 거 없어요? 보여주세요. 아, 아까 크게 자빠졌어. 큰일 날 뻔했어. 지금 무릎도 저기 하고.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저기다 표시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 아. 밟으면은, 끝머리 밟으면은, 아, 내가 지금 해놨거든요. 근데 끝머리 밟으면은 사람이 자빠질 정도더라고요. 예. 아, 여기, 여기, 이거 위험해갖고. 얘 아까 여기서 여기 밟고 여기로 그냥 슬라이딩 쫙 했어요. 근데, 아, 예, 큰일 날 뻔했었어. 잠깐만요.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얘기해줘야 돼. 왜냐면 또 다른 그 사상자가 생길 수 있어.
많이 아팠잖아. 너 아까 자빠진 거 보다 깜짝 놀랐어. 네, 저도. 어, 쟤 왜 저러지? 빈혈 있나? 어. 아, 저 부상자. 예, 네, 부상자가 생길 수 있어. 거기다 양말 넣어버리자. 응. 손에 잠깐 들고 있을래? 네. 어. 손 내가 살게. 응. 그거만 더. 네. 하... 괜찮아요. 하... 저는. 다리는 괜찮아? 나 다리는 안 다쳤어.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너 거기서 만약 피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아?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야? 괜찮아? 네. 어. 푸들 있노? 소독 먼저 하시고요. 연고 바르시고 데일밴드 네. 사용하시고요. 네네. 약은 사용하시고 그냥 객실에 놔두세요. 네네. 퇴실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매 들었지? 소독하고 연고 바르면 돼. 어, 거기 밟지 말고 조심히. 여기 너무 이뻐. 여기 안에도 우리도 뭐 나쁘지 않아. 어, 저기 뭐 바닷가가 바로 앞에 있긴 하지만 여기도 나쁘지 않아. 유튜브 대박 나라. 유튜브 대박 나라. 아, 여기 왔던 사람들이 다 저기 뭐 써놓은 그런 건가 보다. 어, 우리도 하나 쓸까? 그럴까요? 어. 가기 전에 쓰지 뭐. 여러분 잠깐 여러분 잠깐 끊길 거야. 왜 저래 쟤. 조현병 시작. 소미도 슬리퍼 하나 사올 걸 그랬네. 키. 키 어딨노? 처음 와본 적 지리죠? 자, 놓고. 자, 소미야. 털고 너 발에는 별로 안 들어간다 보다 모래가. 응. 아니, 아무리 털고. 아이고. 놓고 들어. 신발. 야 그래도 발 한 번 씻긴 씻어야 돼 이거 좀. 아 이거 저. 아 키 어디 있어? 키요. 아 좋다. 그 할 때는 아니 이거 어떻게 안 돼? 너가 여기를 딱 이제 들어줘. 이제 그럼 같이 하자. 이거 어쩔 수 없다. 좀 병신 같은 거라서. 누가 사자고 해가지고. 아니야. 아까 그거보단 이게 더 나았던 것 같았어. 근데 나는. 근데 우리 수목방 하거나 그럴 때는 잘 나올 것 같긴 해. 숙소 정보요. 일단은 저희 발부터 씻을게요. 들어오세요. 같이? 어, 발만 씻게, 발만. 어, 들어. 됐어? 네. 응, 나가. 내가 아까 썼던 그 수건 있을 텐데. 아 여기 수건 더 줄 거야 아마. 자, 어. 발등 닦고.
자, 객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뭐 먹을 거냐고? 잠깐만요. 자, 객실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쓱 닫고, 네, 여기 있고, 이렇게 있고, 펜션이야, 펜션. 네. 여기 딱 그, 네. 아까는 여기 딱 이렇게 있고, 여기 욕실 있고, 저기 2층, 복층에 침대 있고, 예. 네. 이쁘죠? 괜찮네. 복층이에요. 자, 일단은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좀 세워놓고, 세워놓고, 뭐 좀 시킬게요. 좀 앉자, 우리. 잠깐 나갔다 왔는데 되게 좋다. 근데 좀 지치지 않아? 시발, 나만 지치냐? 약간 지치지. 네. 약간 좀 지치게 하는 그런 게 있네. 빠지지. 뒤에다 뭘 받치면 딱 각이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뭘 받쳐볼까? 소금 받치면 되겠네. 가만있어. 네, 각 좀 나오나? 네, 좋은 것 같아. 딱 좋아? 네. 딱 좋네. 네. 옷을 우리 걸어놓을까? 우리 그 자켓들 네. 뒤에 있는 거. 이제 걸어놓고. 미안해, 내가 좀 약간 정리벽 같은 게 좀 있어. 옷이 깨끗한 거 같지? 옷걸이에다 해서 걸어. 아이고. 너무 좋다. 각이 너무 잘 나와. 맞지? 그치, 오마이걸 승희 닮았지? 내가 그 얘기했던 얘 표정 썩더라. 아니, 뭐 썩어요. 예쁘지. 아, 목말라. 목말라? 네. 그거 음료수 놔두고 왔잖아. 왜요? 너 바보야? 저 밑에 놔두고 왔잖아. 아, 그래? 그네 옆에다가. 그러지 말고 빨리 시키자. 뭘 시키고, 뭘 시킬까? 솔직히 강릉 왔으면 회를 먹어야 되는 거 아이가? 안 그러나? 맞지? 맞나? 맞나? 맞지? 그래 맞지 맞지. 형제 수상. 오우씨 홀리쉣. 모든 회 하나 싹 시켜봤다가